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예, 이들의 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하는 성수상의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오늘도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도 이제 점점 저물어 갑니다. 예, 여러분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23년도 다사다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젯밤에 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예,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 지난달이죠, 그죠? 예, 3.1%포인트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 전달에는 3.2%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0.1%포인트가 내려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일 이제 물론 이제 결과가 발표되겠습니다만, 예, 미국의 FOMC, 예, FOMC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결될 가능성은 일단 99%로 보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제니 젤런 재무장관도 어저께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는 예, 소프트 랜딩일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은 이제 그죠? 경제가요. 뭐 그렇게 경기 침체 없이 자연스럽게 착륙하면서 안착하면서 이어져 갈 것이다. 그러면 하드 랜딩이 뭐냐면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그냥 땅으로 그냥 예, 내리꽂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소프트 랜딩보다는 지금 이 상태라고 그러면요, 하드 랜딩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미국이 팬데믹 이후에 그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고, 자, 푸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론 거품도 일어났겠습니다만, 그거로 인해서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났던 거고,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준을 잡았던 게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2%대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기준금리 5.5%를 유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전 글로벌 시장에 누가 민초들이, 국민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 거죠. 일부 나라들은요, 진짜 어렵고요. 아주 예, 경제 위기가 발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물가라든가 어떤 경제 흐름, 야,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정말 이렇게 삶이 힘들어. 이거는요, 미국의 패드라고 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부터 뭔가 예, 뜯어 고쳐야 예, 우리나라 같은 예, 그저 중진국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저는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게요. 저번 달 이제 CPI가 2.9%대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2.9%면 이제 앞자리가 2%대이기 때문에 그런 2%에 내려왔다라는 어떤 예, 그런 어떤 이 희망, 기대감을 가졌는데 어쨌든 3.1%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예측하건대 예, 그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런 기준금리를 언제 내릴 것이냐,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모기지 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네들도 한 8% 정도 돼요, 변동금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7, 8% 됩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너무 커버리면요,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그러니까 1분기 마지막 3월 달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한 번은 내려야 돼요.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라도 내려야 되는 그 시점이 3월 달이 아니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봐요. 자, 이제 12월 달 이제 FOMC가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 1월 달에는 없어요. FOMC 회의가. 언제 있냐면 2월 1일 날 합니다. 2월 1일 날. 그리고 3월 달에 또 FOMC가 열리는데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기준금리를 조금이라도요. 일단 5.5%가 엄청 큰 거예요. 예, 그러면 베이비 스텝이라도 약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4월 달에는 또 없어요. 그럼 5월로 넘어가는데 5월까지 버티기에는 전 세계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3월 달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라고 그러면요,
주식이라는 거는 선행지표거든요. 그래서 대개 한 5개월에서 6개월을 먼저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나 S&P 500지수나 뭐 나스닥이나 여러 지수들을 보면요. 대개는 이제 10월 말부터 좀 올랐어요. 10월 말. 그러면 10월 말 빼버리고 12, 11, 12, 1, 2, 3 이렇게 따지면요. 10월 말부터 출발했으면은 3월 달 정도에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이라도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먼저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최근에 증시들, 물론 23년 초반부터 그랬습니다만 어떤 주도주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반도체가 시가총액 1위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대개 한 30%가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니까. 그런데 23년도 보면 뭐 별의별 종목이 다 많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예. 무슨 테마주에 엮여서 그냥 인생 뭐 있어? 뭐 인생 한 방. 예, 굵고 짧게 가자. 뭐 이런 지금도 뭐 그렇게 난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 지난달부터 계속 캠페인을 열죠. 그죠?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요. 대한민국의 2천여 명 되시는 모든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님들 종목 제시할 때 기술적 분석 차트뿐만 아니라 뭘 제시해야 된다? 바로 재무제표를 열어라. 재무제표를 열어라.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인 종목을 차트만 보고 제시한다라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 MB 매매라고요. 예, MB 매매라고 제가, 예, 잠깐 방송을 드렸는데 되게 궁금해 하시고 도대체 저게 뭐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문의도 많이 왔대요. 도대체 저게 어디 있는 거냐. 내가 매매하는데 HTS 아니면 저 모바일로 예, 매매하시면 이제 MTS라고 그러거든요. 예,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10초 정도 늦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 저거를 찾으실 수 있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40여 가지 보조 지표가 아니라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직접 보고 참고로 쓰는 그런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재무제표를 열라고 하는 사람이 차트만 열어서 저게 실제적으로 맞느냐, 저게 어떤 종목이냐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한 종목만, 왜 간 거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종목은요, 저기 보이십니까? DTNCRO라는 종목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 포인트 신호 줬고요. MB, MB. 예, MB, MB. 예, 제가 이제 MB 매매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무빙 바운드입니다. 무빙 바운드, 무빙. 예, 그러니까 이동, 움직이는 거예요. 무빙. 예, 움직이는데, 움직였다. 예, 움직여. 무빙 움직이다가 바운딩 하는 거. 바운딩, 바운딩, 바운딩. 예, 무빙 바운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공개했던 게 이제 2000년 8년부터 이제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요. 그때도 이거를 좀 제시를 하고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MB 매매, MB 매매 했더니요. 이게 그분이 이니셜이라고 쓰지 마라. 그래서 제가 예, 그냥 M자 쓰고 B자는요, 빡! 그래서 M빡! 그래서 그냥 장난 삼아서 맞빡 약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예, 무빙바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포인트는요, 이거 매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식이,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요, 이렇게 보시면요, 거래량 없이 예, 단봉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약간 튀어 올라오긴 합니다만, 윗골이니까.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잘 보시면, 거래량 없이 빌빌빌 거리다가 갑자기 휙!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Why? 왜? 누가? 왜?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쯤에서 자꾸 매수를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누가 들어왔다고?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해서 이만큼 올렸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시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분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일봉이든, 특히 기준은 일봉이겠죠. 이 차트는요,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인데 왜 여기서 사지 아니하고 왜 여기서 살려고 할까? 그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모든 자격증이나 모든 그죠? 무슨 어떤 경제학을 전공해서 증권회사나 어떤 펀드 매니저나 모든 친구들은 이미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매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매수 손절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그죠? 시가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종가로부터 이 부분은요. 7%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요. 몇 퍼센트냐면 28%고요. 여기는 56%. 중간에 왜 7, 14인데 14를 뺐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14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다음 주부터 방송에 출연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 순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매수를 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국인이 있을 거고, 기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증인이 있고, 증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방송에서 언급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죠? 나는 실체를 봤는데 정확하지 않는 그런 자료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떠들어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신 거. 자, 여기에 포착이 되면 여기서 그냥 매수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사셔도 되고 이때 분봉 매매는 가능하거든요. 예, 분봉 매매 가능하고 이때 사셔도 돼요. 이때도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잖아요. 목표가는요. 100% 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때 사시더라도요. 거의 80%에서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DTNCRO 관계자 여러분, 차티스트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포착이 되면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거를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안해요. 예, 자, 어쨌든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야, 그 손놀림 보이시죠? 자, 미술 전공이세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게 없다고 가정하세요. 자, 없다고 가정하세요. 자, 보세요. 이거를요, 이게 없다고 가정하세요. 아셨죠? 이게 없는 거예요. 자, 없다고 가정하시고,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포착됐어, 포인트가. 뭐가 매수 포인트가 포착이 됐다고? 응? 이해가시죠? 네. 그럼 뭘 봐야 돼요? 여기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이 지점에 재무제표 보고 이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과 원칙이라고 그래. 기준 원칙. 예? 기준 원칙. 예. 기준. 기준. 그리고 원칙이요. 이건 법이요, 법.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기준은 뭐야? 기준은. 그러니까 포인트가 발생이 되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 어떻게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어야 되고 안정성 지표 괜찮아야 되고 영업이익은 흑자야 된다고 적자가 아니라 하나라도 벗어나면 이렇게 나왔더라도 그냥 캔슬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쭉 이야기를 했죠. 그죠? 어떤 분이 그래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려주는 거 아니냐고. 근데 다 알려주는데도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예? 영업이익은요, 흑자야 됩니다. 직전 연도 대비, 직전 분기 대비 뭐 줄었네, 뭐 몇 퍼센트가 뭐 안 좋네.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흑자야 된 거, 흑자. 장사 안 해봤어요? 흑자. 줄 거 다 주고 남아야 돼. 내 월급까지. 자, 편의점을 해. 내 알바비 주고 내 월급까지 뭐 300이든 400이든 책정해서 그 돈을 뺀 나머지 다 낼 거 내고 뭐 전기세, 소득세, 월세 다 내고 세금 다 내고 남는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한 비용을 자꾸 내가, 예? 손익분기점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된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월급도 못 주는 회사라고 그러면 그것도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라고 그러면 그거는 사시면 안 되고 이미 상장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 봄날이야? 서울에 봄이야? 왜 이렇게 많아요? 신규 상장 종목이. 예? 그런데 상장될 이게 조건이 되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회사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재무제표에 영업이익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부채비율 150% 이하의 유불 1000%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니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시해버리더라고. 나는 여기까지 이 하나를 찾는데도 6개월, 7개월씩 걸리는데 그냥 우습게 생각하더라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BPS라고요. 예, BPS. 전에는 BPS 대비 두 번 더 해가지고 120, 250, 370, 490, 5천원에 6250, 750, 870, 990, 9억 9만원 이 얘기도 계속 했어요. 그죠? 그래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PBR을 열은 거예요. PBR. PBR. BPS 총상가치 대비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뭘 보아야 되냐면요. 재무제표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 이때 딱 포착해서, 야,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되는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그걸 기준과 원칙이다.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뭐라고요? DTNCRO라는 종목이에요. 이름도 참 희한하게 됐어요. 저, 그래요. 한 2자, 3자 이상은 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예. 너 뭐 가지고 있어? 못 외우는 거야. DTNCRO. 예. 그죠? 이름도 참, 그래요. 자, 하여튼 영자로 쓰든지.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 보이십니까? 대주주분이 44%예요. 그리고 유동비율 부채비율이라고 있어요. 재무제표 들어가면. 이거를 안정성 지표라고 하거든? 근데 이때는 절대 주식 안 하지. 이때는 회사 안 한다고. 왜 안 할까? 이게 되게 많잖아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1년 안에 현금화할 비율보다 많으면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다가 여기서부터 점점 예, 멋있게 만들죠. 상장하면서 만들고 오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보셨듯이 뭔가 포인트가 발생하면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되는요. 1, 2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써 있죠? 200%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200% 레이시오 200% 이게 스탠다드라고요. 200% 안에 갖춰진 상태에서 막대 그래프가 발생이 되는데 유동비율 부채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FN 가이드에서 부채 비율은요. 제가 지금 칠하듯이 빨간색으로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막대 그래프를 예, 부채 비율은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색을 바꿔놨어요. 예, 이렇게. 예. 이러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죠? 예. 빨간 막대 그래프가 파란 막대 그래프보다 올라오면은 이거는 위험한 거야. 이런 거죠. 그죠? 예. 이게 짱대 양봉이 아니라, 이게 미국은 주가 올라갈 때, 예?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주가 떨어질 때는. 주가 오를 때는 참, 주가 오를 때는 빨간 막대 그래프예요. 양봉이라고요. 떨어질 때는 우리는 파란색 음봉이잖아요. 미국은 반대라고요. 우리가 신호등을 생각하면 돼요. 빨간색은 위험하니까 멈추고 파란색, 녹색은 우리가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음봉이라고 하는 예,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나도 헷갈리네. 자, 그리고 주가 떨어질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우리는 주가 떨어질 때는 음봉으로 표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양음으로 표시하면 양봉은 빨간색, 음봉은 검정색 이게 맞다 이 얘기예요. 자,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건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부채 비율이 많다. 근데 어느 순간에 색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인데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이런 거 뭐 매출액이 뭐 점점 늘어나고 뭐 4억에서 49억에서 53억 뭐 이러면 그냥 매출액 계속 늘어나고 영업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의미 없어요. 예, 그런 거 지금 내가 아까 포착됐을 때 그때 야 사 말어 이거를 예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죠. 1 괜찮다라고 그랬어요. 2 이거 괜찮다라고 그랬어요. 3 일단은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면 된다니까요. 자 그다음에 예, 1, 2, 3이니까 4 네 번째는 뭐예요? 부채비래요. 39%에 1,300% 내버려요. 150 이하에
1000% 이상. 예,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한 2년인가 있다가 이거 바뀌었어요. 그죠? 원래 그때 2000%였거든요. 근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그랬어요. 니들이 바꾸면 나는 가만히 있냐라고 그랬죠. 그죠? 예? 니들이 바꾸면 나도 바꾸겠지.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렸던 거고요. 자, 이거는 예, 일단은요. 오케이, 오케이. 예, 한 칸만 더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5번부터 중요한데. 5번부터 중요한데. 자, 5번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BP에서 청산 가치라고 그런 거예요. 청산 가치. 이 회사가 야, 나 오늘부로 그만할래. 회사 정리할래. 청산할래라고 했을 때에 다 정리했을 때 가치. 내가 장사하는데 커피숍을 차렸는데 3억 들여서 도저히 장사가 안 돼. 나 그만할래라고 했을 때 3억을 다 건질 수 있느냐? 아니죠. 그죠? 한 뭐 1억 5천, 1억 2천 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어? 예, 그 건진 그 나머지 손해 보고 나머지 손해 보고 남는 그 잔고가 우리는 청산 가치라고 그런 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청산 가치. 그런데 이 금액이 뭐냐면 주식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 주식을 발행했잖아요. 그죠? 청산했을 때 그 가치 대비 총 발행한 주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한 주당 얼마야? 그러면 3,700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3,700원. 그러면 3,700원 대비 3,700원을 2.5배로 원래 계산하는 거야. 이거를 원래 바닥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신규 상장 종목인데 BPS가 1,140원짜리가 무슨 5만 원에 거래됩니까?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는 사람은 누구고. 그만해요 이제. 예? 대상홀딩스, 대상홀딩스 우선주 그거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자, 오케이. 자, 이 금액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갖다 놔서 3707을 제가 캡처를 떴고요. 이게 뭐냐면 1.22가 뭐냐면 이거를 우리는 PB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PBR.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얘는 뭐라고? 얘 청산가치라니까. 청산가치인데 이거 대비 시장에서 누가? 네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냐? 몇 배로 거래되고 있냐? 이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1.22배거든요. 1.22배.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3707 곱하기 1.22 하든지 3707 곱하기 122%는 하든지 그럼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곱하기 2, 두 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있나 봐봐요. 9,040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23년이니까 이거는 22년도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22년도 자료. 그런데 자 이제 해가 저물잖아요. 지금 12월이잖아요. 23년도도 다 갑니다. 23년도 다 간다고요. 그죠? 23년도가 다 가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번 주 토요일, 예, 올해 마지막 성수장의 무료 강연에 대전해서 소수 인원, 선착순 10명. 예, 실제적으로는 10명이라고 그래도요, 더 오셔도 상관없어요. 뭐 서서 들으면 어때요? 그죠? 괜찮죠? 나도 서서 하니까. 그래서 밑에 하단에 자막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시겠죠? 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전이시니까, 예,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예, 9,040원이라고 그러고, 이게 22년인데, 이건 뭐냐면, 지난 3분기요. 3분기. 3분기가 뭐예요? 1, 2, 3월 달, 1, 2, 3월 달, 4, 5, 6월 달, 7, 8, 9월 달, 이거를 1분기, 이걸 2분기, 이걸 3분기 그래요. 4분기는 10월, 11월, 12월. 네, 이걸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3분기는 남았잖아요. 왜? 3분기는 며칠, 45일이 지난 다음에 45일은 한 달 보름 이렇게 얘기하니까 7, 8, 9월 달은 10월과 11월 중순에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남았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 연봉은? 예, 연봉은 어떻게 되는가? 연. 재무제표. 지난 22년. 22년이 지나면 언제 볼 수 있어? 90일이 지난 다음에 3월달이 지난 4월달에 나와. 3월 말이나.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뭐다? 사실상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간 차트처럼 지나간 데이터라는 거죠. 그죠? 이미 차트에 반영됐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이 DTNCRO라는 종목이 딱 포착이 됐을 때 사마로. 사버려? 말아버려. 응, 오케이. 사버려. 그거는 얘를 보고 판단한다. 그 말씀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 7, 8, 9월 달이라고 하는 네쿼터 3분기에 BPS를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 그랬더니 3,409원 이렇게 써 있다. 3,409원은 뭐다? BPS에 BPS.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BPS. 아침 메뉴 뭐야? BPS. 북어국 오케이. BPS. 저녁에 술 좀 그만 먹어. 알았어. 미안해. BPS. 양치하면서 BPS. 세수하면서 BPS. 옷 입고 BPS. 예. 얘들아, 아빠 다녀올게. BPS. 끝날 때까지. 사무실이든 퇴근해서 또 주무실 때까지 BPS를 몇만 번을 입에서 되뇌시면 그러면 뇌가 입력을 할 거예요. BPS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3,409원이요. 그럼 이건 뭐요? 3분기의 PBR이요. 뭐라고? 3분기의 PBR. PBR은 뭐요? 청산 가치 대비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냐라는 건가? 이런 그 영문자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BPS하고 PBR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잘 보세요. 1,220원. 뭐라고? 1,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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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금액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를 계산하면 아까 봤듯이 5,000원, 6,000원대 매수를 했잖아. 목표가는 1,220원. 그러니까 이거 나오기 전에는 22년 자료에서는 9,040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3분기에서는 1,220원이다라는 거죠. 그죠? 오,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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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왜 이거를 눈여겨보느냐? 최근에 갔잖아요. 최근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가 뭐 1, 2, 3, 4, 5, 6, 7, 8 그러잖아. 7월, 8월, 9월이잖아요. 각각 7월, 8월, 9월. 이 안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이 안에. 이 기준으로. 그러면 올라간 거 10월 달이나 11월이나 12월 올라갔으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근데 왜 해요, 주식을? 그죠? 왜 합니까? 그죠? 자, 1,220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뭐 흠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요, 지금 이야기했던 이 기준에서 벗어나버리면요, 이 벗어나버리면 하시면 안 된다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그래도 많이 들어갔어요. 비중이 막. 예? 아시는 분도 막, 한 종목이 1억 5천 막 이렇게 들어가서, 예?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서 사셔가지고 지금 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뭘 어떻게 하기는 주가가 한번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고 크게 발을 동동 굴리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 DTNCRO라는 종목 예,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예,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꽝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쯤에서 제가 차트 보여주고 강의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1,860원까지 갔었는데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최근이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때 분봉 매매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해요. 이렇게 흔들리지 마요. 왜? 정해져 있더라고요. 1,200원이라고. 1,200원이라니까요. 네. 안 바뀐다고요. 그걸 재무제표, 그걸 장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자꾸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0%고요. 자, 여기 이제 종가가 형성됐겠지. 얼마가 종가 형성됐는지 상관없습니다. 거기로부터 여기가요. 7%라고 그랬고요. 거기로부터 여기가요. 그렇죠. 28%라고 그랬고요. 거기서부터 여기가요. 몇 퍼센트요? 그렇죠. 56%요. 그래서 뭐라고요? 3, 7, 1, 4, 2, 8, 5, 6, 예. 108의 비밀. 왜 108이냐? 3 더하기 7 더하기 14 더하기 28 더하고 56이면요. 108이라고, 108번이라고 그러는데요.
108이에요, 108. 오케이? 아셨죠? 예, 108. 108은 뭘 뜻하는 줄 알아요? 예, 여기서부터, 이 금액으로부터, 0, 이 금액으로부터, 퍼센트로 계산을 해보면, 뭐, 4천, 3천 얼마 때니까, 어? 3천 얼마면 6천 얼마 안 가도 100%잖아요. 예? 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준을 여기서 이제 스타트 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언제 나오느냐? 그래, 108%.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원하는 거예요, 그죠? 응? 응.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난 게 뭘 끝나요? 그러진 않죠. 알겠죠?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건 이제 무빙이에요, 무빙. 무빙. 움직였다가 바운딩 하는 거예요. MB. 무빙 바운드예요, 무빙 바운드. 무빙 바운드.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는 여기 1,860원까지 갔었잖아요. 고점이 어디라고? 1,220원. 예, 매도. 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고요. 이게 멈춰서 옆으로 그냥 이동하고 있잖아요. 무빙. 이게 다시 바운딩 돼야 돼. 우위로 치켜 올라가야 되거든요. 치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치켜 올라가지 않고 이평선이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그냥 옆으로 쭉 흘러가 버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BPS 그 목표에서 그냥 던지고 없으면 간 줄 알아 떠날 때는 말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야. 알겠죠? DTNCRO라고. 예, 이미 갔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주 여러분. 지금 현재 차트가 이 위치에 있는데 이 그림을 대놓고 재무제표를 열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자 보세요 이거 목표가 1,220원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참고로 보시고요. 아셨죠? 이번 주 토요일 예,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쯤에서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다시 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뵐게요. 최근에 날씨가 참 너무 푹 했어요. 저는 봄인가 했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저도 예, 패딩을 입고 이제 아침에 사무실을 나가려고 딱 나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예, 이건 날씨가요. 피부에 와닿는 바람이 이건 봄 날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도 날씨가 그래도 좀 푹 했어요. 내일 비가 온대요. 예, 그리고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멈추고 나서 그리고 아마 이번 주말에 아마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예 그럼 날씨에 어떤 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진폭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진폭 예 오르고 내림의 변동성 그 진폭이 예, 되게 커요 날씨가 이럴 때는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겨울에는 추워야 돼요. 여름에는 더워야 되고. 근데 여름에 선선하고 겨울에 춥지 않고 또 선선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요?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죠?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여름이 길어요? 겨울이 길어요? 겨울이 길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은 대개 이제 한 4개월에서 4개월 반이잖아요. 여름은 더워야 두 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주가가 떨어지고 횡보, 그리고 오르는 거는 잠깐이죠. 잘 보세요. 이 차트도요, 설명을 드리자면, 그죠?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봐봐요. 예, 단봉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봐요. 자, 이렇게 가릴게요. 여기를 좀 보세요. 이거 봐봐요. 거리랑도 없고, 예? 예, 봉들이 단봉, 이러기도 힘든 거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죠? 이러다가, 얘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그리고 거리랑 동반되면서 포착되는 거죠. 예, 이렇게 포착됐으면, 아까하고 똑같이, 그죠?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잠깐 또 해볼게요. 자, 이거를, 미안해요. 자, 이거를, 자, 이렇게 강의한 사람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예. 그리고, 요렇게도 좀 지워볼게요. 그래요. 자, 채널 돌리지 마시고, 돌리게 하겠어. 그죠? 자, 이거 보면은, 자,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자,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얘기했죠? 아, 진짜 얼마나 열심히 얘기합니까? 이 이상 얼마나 열심히 얘기합니까? 예. 자, 보세요. 이렇게 포착이 되면, 뭐 보라고 그랬어요? 예? 자, 따라하세요. 시작. 예, 재표를 여는 거예요. 재무제표 열어서, 예? 이거를 열지 아니하고 차트만 보고 어떤 종목을 제시한다, 추천한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지금 최근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도저히 사서는 안 되는, 저거 사면 100% 개인 투자자들 힘들어질 텐데, 혼자 발만 동동 굴르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재무제표의 그 기준에 벗어나는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4년 연속 적자 회사를 추천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얘기해요. 너도 사봐라고 해보세요. 안 된다고. 그래서 금감원에서 어떻게 하겠죠, 그죠? 자, 재무제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아까 그 차트랑 똑같아요, 그죠? 그 회사랑. 자, 어떤 회사냐고요? 예. 하여튼 뭐, CR 뭐 이런 종목이에요. 자, 저도 회사 이름 별로 외우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고요.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가면서 거리랑 동반하죠. 여기서 기억할 거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0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이제 종가로부터 7입니다. 알겠죠? 예, 종가로부터 7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30 갔으니까 얘가 37이 되겠죠. 신경 쓸 거 없고 얘는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28%라고 그랬어요. 이게 증권 1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56%, 증권 2가 될 거예요. 이걸 증1이라고 그러고요. 증2라고 그러거든요. 증1은 4대 한 종목, 증2는 4외 한 종목, 너도 알고 나도 알고. 4내 한은 지그들끼리 도는 거고, 4외 한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때부터 무슨 방송? 증권 방송에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들이 다시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좀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검정 거. 오케이, 가자. 자, 이 라인들이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응? 이동할 때가 거기서부터 다시 재출발을 하겠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이 종가로부터 여기가 56%인데 56%까지 가면 뭐해? 매도해. 무슨 매도? 수익 매도 이 실현을 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빨간색으로 빨리 돌아가서 이 화살표 마냥 여기에도 화살표가 나오면서 다시 이 모습이 여기서 뭔가 포착이 됐다라 그러면 홀딩이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홀딩이 아니야. 그냥 옆으로만 계속 이동하고 있단 말이오. 그러면 끝난 거요. 이 이동하고 얘 봐. 이게 딱 한눈에 봐도 거래 이게 매도잖아. 칼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지 아니하면 56 될 때 이때 파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포나 아니면 외인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아니면 통틀어서 세력들이
아니면 그들이 큰 누님, 큰 형님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느냐? 여기서 살라고 그래. 왜? 왜? 56 증이 증이 사외한 사외한 종목이기 때문에 산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이거를 차트 추천하기 좋은 모양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난주에 이거 잠깐 보여줬다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팔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거 일봉이에요. 여기서 팔지 않으면 참 예. 번지 점프잖아요. 제자리로 갔어요. 야, 1,000원짜리가 3,000원 그 세 배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1,000원에 샀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 자, 1,500원이라고. 자, 그래, 1,500원에 샀어. 1,500원에 사가지고 얼마 샀어? 1억을 샀는데 2억이 됐어. 그게 다시 1억이 됐어. 응? 너 손해봤어? 손해 안 봤어. 그런데 어떻게? 싸고 들어놓는 거죠. 시금을 전폐하고. 왜? 아이고 이러는 거죠. 그죠? 아이고, 나 돈 이러는 거죠. 그죠? 에? 그러니까 또 저런 걸 찾아가는 거죠. 그죠? 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반토막 된 사람도 있으니까 너는 본전이잖아, 이런. 그런데 왜 그래, 그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제 좋은 예예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 잘 봐봐. 중요한 거예요. 이 종목이 삐리리라는 종목, 이 종목 궁금하잖아요. 그죠? 대문제표도 궁금하잖아요. 아니요, 궁금하실 거 없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 발생했어요. 포인트 발생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발생했어. 이 포인트가 발생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기서부터 지울게. 자, 미안해요. 자, 깔끔하게 가자. 자, 오케이, 땡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서 여기가 7, 여기가 28, 여기가 56이거든? 그런데 이틀 지나서 다시 나왔어. 어, 왜 그래? 그럼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7, 여기서 28, 여기서 56이거든? 오케이? 네, 56.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는 붕 떴다가 꺾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매도를 치는 거죠. 여기서 매도를 한 거예요. 이해 가시세요? 네.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어? 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가로부터 내가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종가로부터. 여기서도 봐요. 여기 딱 지지하면서, 그죠? 예, 이렇게 가죠. 여기서 이 종가로부터 56%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라인을 보면 잘 봐봐. 라인 다시 이렇게 해서 검정색 가서 붉기로 자 가보자. 오케이, 땡큐. 자, 얘가 이렇게 라인이 이동하잖아요. 이동하지. 그죠? 이동하면 여기서 끝인 거예요. 여기서 매도한 거예요. 그죠? 계속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다가 갑자기 일리 휙 하니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올라오죠. 그죠? 여기서 올라왔어. 여기서 1차 매매를 했단 말이야. 1차 매매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더니 또 나왔어.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에서 봤겠지. 얘가 목표가가 얼마인지 봤겠지. 계산했겠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신호가 나왔어요. 그럼 신호가 나왔으면 다시 계산해. 종가로부터 7%, 종가로부터 28%, 종가로부터 56%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매수했어. 올라갔어. 어우, 종가로부터 몇 퍼센트라고? 오, 28%면 1,000만 원 들어갔으면 280만 원, 1억 들어갔으면 2,800만 원이래. 그렇게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사시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다시 여기처럼 옮겨온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그래? 그냥 홀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딩 하고 있었고 다시 여기서 찍은 거예요. 사실상은 여기가 매도요. 사실상은 여기가 매도라고. 이 라인 되면 매도라고. 알겠어요? 안 그러면 얘가 여기서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가 이쯤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기처럼 다시 이어지고 다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그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거는 거예요. 파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돈 법니까? 파동에서 못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됐으면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샀어. 얼마 먹었어? 56%. 다시 샀어. 얼마 먹었어? 56%.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잖아요. 3개월 동안 56% 두 번 매매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지점의 가격대를 딱 알아보고 재무제표를 봤더니 PBR 계산했더니 거시기야. 자, 그 금액이더라. 그러면 그만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쉽죠? 참 쉽죠? 그래서 오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오늘도 방송을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제 이델TV 직원분들, 담당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막 전화하고 항의 전화하고 막 이러쿵저러쿵, 예? 그런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어디서 왔는지 몰라. 저 밑에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그죠? 여기서도 봐봐. 담봉담봉 도토리 기재기 담봉담봉 휙 오는 거야. 담봉 휙. 예. 왜 그래?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자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여기 봐. 여기 다시 콕 찍고 이 부분. 그죠? 자, 종가로부터 7%래, 종가로부터 28%래, 종가로부터 뭐래? 56%래. 아, 크다니까요. 여기가 여기니까. 금액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샀어요. 그죠? 홀딩. 왜? 화살표 포인트 안 나니까. 홀딩. 미안하지만 여기서 매도를 하십시오. 매도를. 여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백로잖아요. 백로는, 까마귀 노는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서 얘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고 위에서 붕붕붕붕 뜨죠. 이게 바람 잡는 거거든요. 여기서 개미들요. 개미 투자자들 들어오기 딱 좋죠. 그리고 이 캔들을 보시면 어떤 의미예요? 이 캔들은 100% 여러분들 차익 실현, 여러분들 때리는, 그냥 묶어버리는 그런 캔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이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서 꿀럭꿀럭 거리고 가듯이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 끝나는 거, 미련 없이 여기서 끝내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꼼꼼하게 드리는 겁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지 아세요? 벌써 시간이 다 끝났네요. 예, 10분인 줄 알았더니 벌써 1시간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주 그 일요일부터요. 날씨가 급격하게 그제 영하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예. 막 영상 20도까지 올라갔다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 갑자기 막 삶았다가 막 얼렸다가 이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